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그 1993년도의 장춘시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하오남부추 타오웬루, 하오뉴이 부자 빠리푸라고. 좋은 남자는 타오웬루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며 좋은 여자는 그 빠리푸의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. 왜냐면 타오웬루라는 곳은 싸구려 창녀들이 득실되는 창녀촌이고, 이거 빠리푸라는 곳은 깡패 양아치 같은 놈들이 득실됐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혼잡하기 짝이 없어 빠리푸의 한 허술한 모텔 안인데, 이 오래된 모텔에는 여섯 명의 나그네들이 장기 투숙하고 있었는데, 그 중에 한 나그네가 얘기하는데, 야 로와야 가서 장 좀 봐와라. 이게 이제 몇 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안 주냐. 가서 그 돼지 뒷다리나 하나 꺾어와. 예 형님. 그럼 이 형님이란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이놈은 바로 짱훈옌이었었다고 합니다. 이 짱훈옌 기억나시죠? 이놈은 량쉬둥이 편에서도 나와서 그 량쉬둥을 이끌어줬던 대건달이었었는데, 이 짱훈옌은 전에 도적이 황제 황팅리 소하의 이 난샤지도의 대장이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 난샤지도이란 이 남하하는 도적 무리를 말하는데, 말 그대로 중국의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들이 많겠죠. 그러한 남쪽으로 향하는 수많은 기타 선로들 중에서 이 한 곳을 맡고 이 전문 도둑질을 하는 도둑무리 대장이었다고 하는데, 그 뒤에 황팅리 조직은 싹 다 잡혀 들어갔지만 이 짱훈옌은 운수가 매우 좋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래봤자 이미 지명수배를 받은 몸이고 언제든지 잡혀 들어가서 총살을 맞아도 억울할 게 없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이 오늘만 사는 놈들이 제일 살벌하다 하잖아요. 그 짱훈옌 일당이 딱 그러했다고 합니다. 이곳 장춘시에서 제일 혼잡한 빠리푸라는 곳에 다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 돈을 받고 사람 팔다리를 잘라주는 일을 하며 살아갔다고 하는데, 그러한 짱훈옌이 시킨 이 라와이란 그의 최측근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던 왼팔이었다고 하는데, 이 라와이라는 뜻은 삐뚤어졌다는 뜻인데, 그럼 뭐가 삐뚤어졌냐? 네, 이놈이 모가지와 상체가 이 항상 왼쪽으로 삐뚤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모가지를 좌우로 돌릴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이놈은 왼쪽으로 삐뚤 채로 이 굳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보려면 이 몸통을 통째로 다 이제 그쪽으로 움직여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들처럼 이 기차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놈들 생활도 참으로 맨날 아짜아짜하다던데, 왜냐면 그 시기에 도둑질로 5천 위에는 넘기고 잡히면 이 다짜고짜 총살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이러한 놈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 도둑질을 하는 건데, 그렇게 기차 위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이 들켰다?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으면 그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데, 이 라와이 또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이 척추가 손상을 받아서 모가지가 항상 이렇게 삐뚤썩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, 네, 이 라와이는 짜오산이 이야기에서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이렇게 실제 사진이 남아있는데, 그렇게 라와이가 이 대다리를 삐뚤썩하고 야채시장으로 갔는데 말입니다. 네, 이거 난관의 뚱따시장에 뭐가 있었죠? 바로 그 짜오산이 도마장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. 그 안에서 부쩍부쩍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라와이가 글쎄 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고 하는데, 도마장이다. 솔직히 남자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것도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까지 라와이는 이 도박장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고 하는데, 그래 내 언제 경찰에 잡혀서 죽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해볼 걸 다 해보고 죽자. 그렇게 라와이는 이 도박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자 저거 꼬라지가 왜 저래야? 네, 다들 그 라와이 기괴한 몰골에 관심을 가지는 거였다는데, 에이 그 모가지가 삐뚤썩한 나야, 와이 버즈야, 여기 이거 100위엔짜리 판인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? 여기서 와이 버즈란 이 모가지가 삐뚤놈이란 뜻인데, 뭐? 이런 피레미 같은 것들이 밖에서 만약 이러했더라면 이 쾅쾅 냅다 밟아놨었겠는데, 이 와이 버즈도 비록 몸은 불편했었지만 이 싸움에서 살벌한 놈이었었는데, 이어 알았다. 어디다 걸면 되니? 응? 여기다 걸면 되니? 그 러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심풀이로 딸이다가 100위엔을 걸었다는데, 이 앞에서 딜러가 요 짠 하고 패를 열었는데 말입니다. 어마마마. 그 러와이가 글쎄 딴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 러와이는 지가 딴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200위엔을 주네요.
하, 요거 봐라. 이 러와이가 200위엔을 또 따이다가 다 걸었는데, 에? 이 또 따서 400위엔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또 도박이 이렇게도 쉬운 거였어? 어디 한 더 해볼까? 이놈이 또 400위엔을 따이다가 걸었는데, 헐, 이 400위엔이 800위엔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러와이라는 놈은 그나마 스톱을 잘하는 놈이었다는데, 이 800위엔을 따자마자 스톱하고 야채를 사러 갔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당시로 놓고 보면 불과 반 시간 만에 일반인들 4개월치 월급을 벌어들인 건데, 이 기분이 제대로 좋아진 러와이는 돼지 뒷다리고 먹고 거북이 3마리를 사갔다고 하는데, 그리고 양고기에 뭐 소고기에 야채를 가득 사서 호구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지트에서 이 러와이를 기다리고 있던 짱홍옌과 그의 일당들이 이 다들 휘둥그레해지는 거였다는데, 뭐 뭐야 러와이야, 우리 총 재산이 10,000위엔밖에 없는데 뭐 오늘만 먹고 살 거야? 에이? 이렇게 비싼 거북이 호구를? 하지만 러와이가 하하하 하고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는데, 그렇게 그날 밤 일당 놈들과 이 생활 개선을 거하게 하고 바로 이튿날 이 러와이는 또 야채를 사러 갔었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네, 이 러와이 발걸음은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짜오산이 가게 앞에까지 간 거였다고 합니다. 오케이, 딱 그냥 오늘까지만 하자. 오늘 딱이 되면 네, 다시는 안 한다. 네, 근데 이 러와이라는 놈이 또 땄다고 하는데, 그리고 어디 이날 뿐이겠습니까? 이놈이 연속으로 닷새 동안 맨날 가서 돈을 따서 이제 5,000위엔이나 땄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? 네, 이 도박판에서 손님들이 맨날 돈을 잃기만 하면 누가 간답니까? 이 때우는 사람이 있으면 따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는데, 그러자 맨날 이 러와이 덕분에 생활 개선을 하던 일당 놈들이 이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드는 거였다는데, 러와이 너희놈 이제 보니 타짜였었네. 에? 언제 또 그러한 타짜 기술까지 다 배웠대 그래? 이참에 너 아예 그 바닥으로 진출하지 그러냐? 네, 하지만 이 운수란 게 어떻게 맨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러와이 이놈은 그 전에 땄었던 5,000위엔을 싹 다 잃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놈이 전에 조금씩 땄을 때에는 이 스톱을 잘했었죠? 하지만 이 돈을 때우기 시작하자 두 눈가리가 돌아갔었고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데, 네, 내 돈, 내 돈! 러와이라는 이놈이 글쎄 다짜고짜 아지트로 뛰어가서 그 조직이 돈 마이위엔까지 깡그리 끌고 왔다고 합니다. 네, 내 돈을 되찾아오기 전에 내 절대 안 끝난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러와이라는 놈이 글쎄 조직이 돈 마이위엔까지 다 잃고 잔돈 몇십위엔밖에 안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러와이라는 놈은 이 뒤통수가 띵 해나면서 이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데, 이놈이 조직이 자금을 모두 다 잃었는데 이제 야채는 뭐로 사고 이 담배와 술을 사오라면 어떡하죠? 만약 이 사실을 짱홍옌이 알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놈이 가만 놔두겠냐고요. 러와이라는 놈은 이 식은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이 남은 돈으로 야채들만 좀 사갖고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러와이야, 너 얼굴 색이 왜 그래요? 에? 무슨 뭐 일이라도 있었냐? 하지만 아닙니다 형님. 저 오늘 늦게 가서 그 돼지 갈비들이 다 팔려서요. 오늘은 그냥 이 야채 요리에다 간단하게 먹읍시다. 그렇게 대충 돌려서 얘기하고 이 러와이는 자리에 누웠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내일은 어떡하죠? 이어 바로 이튿날 러와이는 또 혼자서 그 짜오산이 도박장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모가지가 이 비둘서 하나 또 왔니? 그래 그래 오나 오나. 그러자 뭐 모가지가 삐뚤나? 러와이가 속으로 벼르는데, 오늘 어나 나를 놀려대면 내 그놈을 작업해버리겠다라고요. 하지만 이 도박꾼들이야 뭘 알겠습니까? 어이 와이 버즈, 그 모가지가 삐뚤어 하나야. 너 게임 안 할 거면 가서 물 좀 떠오라. 이것들이 막 짐부름을 시켜대네.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이 폐가 돌고 계속 돌았다는데, 자자 여러분 가봅시다. 에? 많이 걸면 많이 따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따는 겁니다. 이번에 우리 또한 멋지게 달려봅시다. 이 딜러가 앞에서 막 흥을 돋구어주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, 내 지갑이 어디 갔지? 이 손님 한 명이 판 위에 올려놓았던 돈을 다 잃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는데, 에?
없어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러할 때에 이 곁에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겠나요? 설마 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지갑을 확인하겠죠. 근데 뭐야? 야, 내 지갑도 사라졌는데? 그러자 곁에서 너도야? 나도 다야?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이 도박장에 도둑놈이 있다. 이 몇몇 놈들이 다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가게를 보고 있던 조홍호가 진정시키는데, 자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. 왕즈야, 가서 그 대문을 잠궈라.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우리 다들 시원하게 옷부터 다 벗어봅시다. 예, 여기 돈을 잃은 분들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말입니다. 하지만 곁에 다른 놈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였다는데, 뭐? 옷을 벗어? 아니 생각을 좀 해봐라. 도둑놈이 나 잡아봐라 하고 아직까지 여기서 기다려주겠니? 이미 더 멀리로 이 도망을 친지 오라겠지. 그러자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럼 우리네 한번 되새겨보자. 여러분들 주위에 얼씬거렸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놈 과연 누구야? 네, 그러자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러와이가 곧바로 나오는 거였다는데, 이놈이 모가지를 삐뚤썩하고 그 존재감이 워낙에 컸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쩌오산이 가게로 돌아오는 거였다는데, 오셨습니까 쌍꺼? 쌍꺼 오셨습니까?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? 어디 그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. 이 일이 다 조지종을 쭉 듣던 쩌오산이 자신이 가슴을 통통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괜찮다. 이 다들 내 쩌오산이 가게로 와서 이러한 일을 당한 건데 그때 운 돈이 얼마든지 내가 다 줄게. 그리고 그놈을 잡아서 돈을 받아내냐 못내냐는 내 일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다.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이 짜오산이 일을 처리하는 것 그야말로 멋졌다는데, 그러면 이놈들이 떼운 돈은 과연 얼마였을까요? 네, 이 지갑들을 훔쳐나온 러와이는 어느 한쪽 구석으로 가서 함 세어봤다는데, 근데 요 지갑 4개밖에 안 털었는데 그것이 이 6천 위엔이나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역시 도박꾼 놈들이 지갑은 달달하다니까. 그렇게 러와이라는 놈은 야채와 고기를 사가지고 아지트로 돌아가서 이 그나마 살아남았다고 하는데, 비록 원래 조직이 돈 만 위엔에서 이 4천 위엔이나 차나지만 또 다른 데서 이 쓸쓸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도둑놈들이 룰대로라면 이미 한번 턴 곳은 무조건 다시 안 가는데, 그렇게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어느 날이었다는데, 이 러와이한테는 자그마한 애호가 하나 있었는데, 네, 어디 그 러와이뿐이겠습니까? 우리 전체 수컷들이 천성이 철썩철썩 말입니다. 이놈은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인데 이 가정을 이룬 것 같지도 못하고 그냥 돈이 조금만 있게 되면 그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,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? 하오난부취 타오웬루라고 이 좋은 남자들은 타오웬거리 여자와 결혼을 안 한다 였었잖아요. 왜냐면 이 장춘시 타오웬거리라는 곳은 엄청 큰 창녀촌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떡값도 싸고 워낙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 입맛에 맞게 초이스를 보기도 쉬웠다는데, 그렇게 러와이 이놈이 이 한 명을 딱 잡아 2층 모텔로 끌고 들어가서 이 불이 나게 철썩였다고 하는데, 이거 시원하게 다 끝내고 이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무뚝 누군가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Y 버즈는 모가지를 옆으로 삐뚤썩하게 하고 있으니 이 앞을 보려면 또 몸을 삐뚤어야 하잖아요. 하여 시끄러워서 이 곁으로 비켜서서 내려가려고 하는데, 그놈도 이 곁으로 슬쩍 움직이면서 또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 하자는 게야? 그렇게 우케날 러와이가 이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머리를 정면으로 보는데, 으팡! 아이고! 네, 이 커다란 주먹 한 방이 쿵 하고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갑자기 주먹 한 방을 얻어맞은 러와이가 당황해서 올려다 보는데 말입니다. 너 이 쳐 죽일 도둑놈 딱 걸려들었지. 야들아 이거 먼저 잡아패라. 네, 그 러와이가 만난 건 다름이 아니다 그날 도박판에서 도둑질 당한 손님들이었다는데, 마침 그날 이 손님들은 3명이서 단체 떡 치러 왔는데 그 러와이가 딱 걸려든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러와이는 이 한바탕 쿵쾅쿵쾅 얻어 터지고 이 질질 끌려서 그 짜오산이 앞에까지 갔었다고 하는데, 여러분 이 강호인은 이러한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진중 랑크 스이자라고
이 건달과 도둑놈과 도박판 등등은 한 집이라고 말입니다. 그 뜻은 도둑놈들이 다른 데서 도둑질해도 다 되지만 그 도박판에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. 그러면 이러한 강호의 규칙을 깬 라와이는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